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도의 결론인 방송 오픈TV. 예, 오늘은 명탐정 코너 대영제국의 유산 공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스토리 연계가 좀 많이 될 거예요. 예, 보실만 하게 될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시한 장치를 사용하는 코드야. 범인은 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다리를 폭파한 거야. 그렇다면 폭발한 순간은 범인은 우리와 같은 방에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 피스, 시한 장치를 이용. 을 입수했다. 지금 설마? 좀 추리를 해볼까? 범인은 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다리를 폭파했다. 그렇다면 폭발이 일어난 순간에 범인은 우리들과 같은 방에 있는 게 가능하다. 정보 부서진 문. 아이템, 캐빈의 담배. 트릭, 시향장치의 이용. 문이 부서졌다는 것은 범인은 창고 열쇠를 가볍게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지. 열쇠를 가졌다면 문을 부수지 않는 게 화약이 훔쳐왔다는 것에 들통나지 않을 뿐더러 외부인이 가진 화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도 문을 부순 건 화약의 장소는 알지만 열쇠는 갖기 어려웠다는 거지. 타카히로 씨, 코스케 씨, 쿠라하시 씨, 스미코 씨는 용의자 해서 제외해도 될 것 같군. 가장 수상한 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흔적이 있는 케빈 씨다. 그 사람이 시한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와 같은 방에서 다리를 폭파했다면. 하지만 정황 증거일 뿐이고 무엇보다 동기를 아직 모르겠어. 좋아, 조사해볼까? 젠짜 에이즈로 녀석 무슨 속셈인 거지? 일부러 그 녀석들을 불러서 우리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건가? 난 이미 죽었으니까 아무래도 좋으니 이쪽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런 거였어. 녀석은 알고 있었어. 결국 얀 녀석은 당하고 말았잖아. 다음 차례는 내 차례야. 그게 틀림없어. 난 절대 내 보물을 얻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어. 여차하면 케빈에게 지시해서. 아니야, 차라리 이 손으로. 뭐야, 너였나? 무슨 일이지? 뭔가 할 말이라도. 제2장 하늘을 나는 시신.
잠이 부족하면 미용이 안 좋다고. 새벽에 비가 한번 왔잖아. 그때 잠을 깼어. 이로 소심한데? 난 아침까지 푹 쉬었어. 그냥 돈 감은 것뿐 아닐까? 크라이드 씨 늦는군. 어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영가님도 고생이 많았겠지. 가만 냅둬. 근데 우리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같이 있는 편이. 그건 그거대로 더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무슨 의미지? 말 그대로야. 이 안에 살인범이 있는 거잖아. 그 녀석은 다음에 우리들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거야. 잠깐만요, 그만두세요. 외딴 섬에 가둬놓고 범인의 목적은 몰살일지도 모르겠군. 차례로 하나씩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범인. 적당히 해. 그런 일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저 쿠라이드 씨의 방에 가봤는데 안 계셨습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안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네. 마녀가 위해 저택 안을 살펴봤습니다만. 설마? 저기 방의 상태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네, 저 특별히 이상한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이드 씨를 본 사람은 누구죠? 아마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11시에 방에 브랜드를 갖다 드렸습니다. 누군가 그 후에 크라이드 씨를 본 사람은? 저 아빠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다 같이 서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기다려. 함부로 개인 행동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요. 혼자 돌아다닌다면 범 입장에서는 좋은 표적이에요. 그럼 란, 코난, 그리고 메이링씨, 스미코씨는 내 옆으로. 잠깐 기다려. 당신이 범인이 갈 수도 있잖아. 여기서는 제비 뽑기를 합시다. 그럼 볼만 없겠죠? 난 관계없어요. 뭐 좋습니다. 좋아, 결정됐고. 난 누님만큼은 같은 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머, 7년에? 어제 다트에서 진 거 아직도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그거 나도 끼워줄래? 카즈하짱! 란짱, 오랜만이야. 카즈하짱들도 여기?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아, 그게 말이지. 어젯밤에 왔는데 저택에 도착해서 소리를 내봐도 아무도 안 나오고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비어있는 침대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꿀잠을 자고 있었던 거야. 아, 잘 잤다. 개운하군. 핫토리 헤이지군인가? 맞아. 오, 자네가? 아, 잘 와줬다. 아니, 어쨌든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일단은 쿠라이드 씨를 찾자고. 그거 말인데, 그냥 무작정으로 찾는 데는 흥미가 없어서. 그렇다면 구역을 나눠서 팀별로 담당하는 형태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 좋겠군요. 섬에 간단한 지도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3인 1조로 넘었군. A팀은 타카이로씨, 쿠라지씨, 스미코씨. B팀은 메이린씨, 코스케씨, 카즈. C팀은 케빈씨, 카즈히로씨, 란. 그리고 남은 D팀이 우리로군.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거야? 위험하군.
인생의 마지막은 최악의 운이야. 쳇. 근데 아까 설명은 너무 무리가 됐던 거 아니야? 어? 뭐가? 니들이 섬에 도착한 건 밤이 아니라 그보다 전이잖아. 그리고 그 눈은 아무리 봐도 꿀잠 잔 눈이 아니라고. 아, 그게 말이지? 어차피 존재가 알려있지 않아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었지? 하, 힘든 일이었어. 역시 그럼 어제 다리 위에서 나에 도운 것도 너야? 아, 그건가? 아주 시끄의 목소리는 폭발이었지. 봤어? 범인의 얼굴? 아니, 아무도. 다리 근처는 저녁부터 어슬렁거렸는데. 그런가? 아, 그래. 터널 안에 빽빽했던 담배 방금 끈 것 같았어. 그렇다면 이미 담배를 누출했다는 건가? 역시 아토리야. 근데 쿠도 너야말로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글쎄, 이 섬은 지금 나에게는 너무 넓어. 야, 자백해. 너의 진짜 이름은 뭐냐? 본명? 치, 무슨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너도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케빈이지. 그리고 그 풍수사 누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거든. 어쨌든 수상한 녀석이 많은 건 틀림없어. 수상한 녀석이 많은 건가? 확실히 지금 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럼 쿠도, 이번에야말로 인연의 싸움에 결착을 지어볼까? 너도 참. 어이, 빨리 오지 못해? 으아, 역시 모래저택이군. 장관이야. 아우, 지독하군 이건. 저거라면 섬에 어디에 있어도 시간 알겠네. 그렇군. 탑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도 종소리는 들리니까. 나오기 전에 집사님이 그러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저렇게 울린다더라고. 그래서 저 탑을 벗어나면 섬 서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군. 자, 서두르자. 채, 누구 때문에 늦었는데? 우리들이 담당하는 건 여기 북쪽에서 서쪽에 걸친 지역이고. 자, 그럼 나눠서 찾아볼까? 뭐 좋다. 하지만 멋대로 다니지 마. 특히 코난, 넌 내 눈이 닿는 범위에서 나가지 마. 예, 이게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원테이크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저도 좀 체력 소모가 많고, 예, 정신적으로 좀 피곤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짧게 끊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